사원 A, B, C, D, F가 다음 조건에 따라 원탁이 안 된다고 했었을 때 B의 왼쪽과 오른쪽에 앉은 사람이 누군지 물어보고 있네. 그럼 딱 이걸 보자마자 질문도 뭐부터 해야 되겠어? 그렇죠. 그림을 그린다니까 원탁을 그려야 되겠죠. 근데 원탁은 이렇게 그리면 안 됩니다. 왜안 되느냐? 우리가 아까 건물 그릴 때 4층짜리 건물을 이렇게 그리질 않고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그렸듯이 여긴 사람이 6명이면은 자리도 이렇게 6개 자리를 같이 그려주셔야 돼요. 이게 이제 그림을 그린다입니다. 그다음에 확정된 조건을 배치시킨다죠. 그럼 여기 조건을 순서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확정된 조건부터 안에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원탁 문제는 확정된 조건 되게 뭐냐면은 마주 보고 있는 사람이 확정된 조건이에요. 이 조건도 넣어야 돼. 즉 맞은편의 조건 얘밖에 없죠. 즉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닌 세 번째 조건부터 넣어야 된다는 걸알 수가 있고, 그러면은 A의 맞은편에는 C가 이렇게 먼저 이렇게 넣어준다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먼저 확정된 조건을 집어넣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확정된 조건 관련된 조건을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A와 C가 있는 조건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근데 바로 위에는 A씨가 없는데 첫 번째 여기 C가 있잖아. 그럼 얘부터 넣어야 돼. 얘를 넣으려고 했다 보니까 C의 오른편은 D가 있다고 나와 있죠. 그럼 C의 오른편 여기에는 D가 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확정되고 관련된 걸 집어넣었잖아. 그럼 나머지 조건 어디나 봤더니 나머지 조건은 E와 F는 옆에 앉아 나와 있다고 했잖아. 그러면 E와 F는 옆에 앉았다고 하니까 E와 F는 여기 앉아 있겠네. 여기 앉아 있겠네. 아, 그럼 나머지 하나 있는 여기에 B가 온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겠네. 그럼 정답이 나오겠네. 그쵸? 왜? B의 왼쪽, 오른쪽을 물어보니까 B의 왼쪽은 D, B의 오른쪽은 A가 되죠? 그러니까 DA가 되는 얘가 정답인지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게 문제 푸시면 된다라는 거야. 결국 포인트는 뭐냐면, 이와 같은 상황치로 문제는 일단 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하고, 그림 안에 조건을 어떻게 집어넣느냐? 그럼 항상 확정된 조건부터 집어넣는다. 그것만 명확히 알아두시게 되면, 기존에 푸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정확히 풀수 있는 형태 문제가 바로 이와 같은 상황출이다라는 내용까지 정리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